드라마를 뭐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보고 기억 속에 어느 한 편에 있었지만 잊고 살았는데 드라마를 출연을 하면서 최민수 선배랑 같이 하게 되니까 민 선배 보면 옆에 모래시계라고 글자가 써있어요. 그래가지고 잊고 지내다가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런 작품이 이제 출연할 수 있겠냐. 근데 뭐 저는 작품 선택하는 기준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. 이야기가 저희들이 뭐 감동을 받을 수 있나? 아니면 그 이야기 자체가 흥미로운 이야기인지 아닌지. 근데 저희들이 뭐 잊고 지냈던 과거의 이야기들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요. 어떤 새 나무의 정말 끈끈한 멜로가 있고 그래서 이야기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훌륭했기 때문에 이 작품을 선택하고 출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네.